찾아왔습니다. 저를 불러주신 또 혈액암협회 여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 많은 분들이 유튜브 보고 따라하고 있다고 우리 환자분들 중에 말씀하셔서, 환자분들께서 이 동영상을 많이 보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하고 또 반가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저번에는 제가 림프 부종 또는 재활 전반적으로 개론, 총론처럼 이렇게 말씀드렸었고요. 오늘은 그 중에서 특히 이제 항암 치료를 받고 계신 또는 항암 치료가 필요하다 얘기 듣고 이제 계획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항암 치료적 운동 재활이라는 것을 가지고 한번 왔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암 치료를 받으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여러 가지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기억력이 떨어졌다, 집중이 안 된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많이 힘들고 우울하다, 또 심장이 막 빨리빨리 뛰는 것 같다, 아니면 내 심폐 능력이 좀 조금만 움직여도 좀 숨이 차고 힘들다, 이런 분도 계시고, 얼굴이 빨개지고 갑자기 막 열감이 나고, 또손 마디마디가 좀 불편하고 관절이 아프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속 쓰리고 불편하다, 토할 것 같다, 입맛이 없다, 장이 잘안 움직이고, 설사가 난다, 또는 변비가 생긴다, 이런 분도 계시고요. 입이 좀 마르다, 또는 손, 발, 이제 발가락, 손가락, 발가락, 발톱이 안 좋다, 머리가 빠진다, 성적, 성기능이 떨어졌다, 또는 피부가 막 굉장히 두드러기도 많이 나고 알러지도 많이 난다. 소변 보기 힘들고 소변 볼 때마다 아프고 또 피가 섞이기도 하고 골다공증이 생기고 뼈가 좀 아프고 근육이 자꾸 빠지고 자꾸 넘어질 것 같다.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환자분들께서 항암 치료 받으면서 말씀하시고 호소하시는 증상들입니다. 이런 증상들을 다 가지고 계시는 우리 환우분들께서 어떻게 이 항암 치료를 받을 때내 몸을 위해서, 내 몸의 기능을 위해서 지내실 수 있을까? 그 중에 몇 가지들에 대한 것만 조금 가지고 와봤습니다. 아주 쉽게 처음부터 이제 마지막 말단부터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암 치료 중에 손, 발 붓는다. 특히 무릎 밑으로 땡땡하게 자꾸 이제 조금만 서 있고 조금만 걸으면 종아리가 붓고 발이 붓는다. 많은 분들이 이 손, 발, 특히 말단에 붓는 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플루이드 리텐션, 체수분 정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에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손이 좀 탱탱 붓고 종아리가 붓는 거는 여기 밑에 영어로 좀 쓰여진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습니다. 암 자체가 그런 부종을 유발하기도 하고, 치료, 약 때문에, 약 자체가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하고, 또 여러 항암 치료 중에 생기는 호르몬 변화들 때문에, 말단이 좀 부종이 생기기도 하고, 심장이 안 좋아서, 신장이 안 좋아서, 간이 안 좋아서, 뇌과적인 질환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치료 중에, 림프가 절제가 되거나 림프 기능이 이상 있거나 림프 정체가 왔을 때, 림프절의 전이가 되었을 때 림프 부종이 동반되기도 하고 식사가 잘안 드시니까 알부민이 떨어져서 지금 말씀하신 여러 요인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되어서 몸에 물이 붓는 겁니다. 그러니까 혈관 안으로 몸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혈관 바깥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서 다시 혈관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좀잘안 되다 보니까 손, 발이 종아리가 붓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그냥 붓는가 보다라고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거 한 환자분, 우리 사진처럼 폐암 환자분이 여러 치료를 받으면서 피부가 이렇게 저렇게 어멓게 색깔이 변하고 딱딱하게도 변하고 하루 종일 부어있는 오히려 좀 움직이면 부드러워진다 호소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이 붓는 것에는 이런 호르몬 치료나 항암 치료, 치료제의 종류에 따라서 내가 어디 붓고 색깔이 어떤지에 따라서 상태들이 조금 조금씩 다 다릅니다.
가장 이 붓는 것을 조금 더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 혈관의 동맥이 혈관 안에 피가 들어와서 그 동맥이 정맥으로 빠져나가는데, 맨 마지막 말단에 동맥에서 정맥으로 빠져나가는 중간에 이게 체외, 그 세포 바깥으로 이것이 물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이 림프관을 통해서도, 림프계를 통해서도 배출도 되고, 정맥을 통해서도 배출이 됩니다. 이 배출이 되는 것을 조금 생각해 보면 이 수압 차에 따라서, 압력 차에 따라서, 또이 삼투압에 따라서 이런 압력 차가 정해지고요. 이런 수압이 너무, 이런 수압, 그런 하이드로스타틱 프레셔라는 이 수압 자체가 너무 늘어나는 경우는 우리가 비너스 이데마라고 해서 정맥 부종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는 온코틱 프레셔라고 해서 삼투압이 떨어지는 경우, 몸의 알부민 수치가 떨어지거나 이런 몸 자체의 단백질 수치가 떨어졌을 때는 이런 삼투압이 떨어져서 생기는 그런 부종인 경우들이 있고, 저 위에 보이는 림프계가 막혀서 생기는 림프 부종. 이거 세 가지가 원인에서 다 원인이 돼서 붓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약 때문에 생기는 단순히 정맥 부종처럼 쑥쑥 피부가 들어가는 그런 부종이 있으신 분도 계시고, 그 가운데 정말 영양이 떨어져서 삼투압이 떨어져서 부종이 생기는 분도 있습니다. 세 가지가 좀 다른 원인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리고 어떤 분들은 특히 이제 폐암 환자분이나 이제 호르몬 치료를 함께 받으시는 분들도 그렇고 좀 약간 어르신들도 그런 같이 오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 외에도 혈관이 정말 정맥이 막혀서 생기는 우리가 폐색 DVT라고 해서 정말 정맥이 막히지 않아도 정맥이 헐거워져서 정맥이 위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자꾸 역류가 되다 보니까 역류가 된이 피가 바깥으로 새어나가면서 좀 거뭇거뭇하게 피부가, 그걸 헤모시데린이라고 하는데요. 적혈구 같은 이제 빨간색을 나타내는 이 적혈구가 좀 찌끄러기 같은 이제 파열이 되고, 그런 적혈구 파열된 게 피부에 침착이 되면 피부가 까매지면서 붓는 이런 만성 정맥 부전이 또 같이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종을 이렇게 보면 저희가 피부가 좀 쑥쑥 들어가는 합류 부종일 때는 아, 정맥 부종만 있구나라고 잘 구별하고요. 그 피부가 좀 두터움해지거나 딱딱해지는 섬유화가 되면 아, 림프계도 좀 이상이 있구나. 림프 부종도 같이 동반되어 있구나. 또는 이제 그렇게 막 붓는 가운데 색깔까지 이렇게 까맣게 되는 경우들이 있으면 아, 정맥 부종도 같이 있구나. 라고 해서 피부 상태를 보면서 이렇게 부종이 있는 원인들을 살피기도 합니다. 항암 치료 중에 이 모든 것이 같이 좀 동반될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부었다라는 것 때문에 이런 여러 원인들이 이제 동반이 되겠죠. 특히 아주 암이 진행이 돼서 여러 항암제 때문에 다리가 많이 붓고 복수가 차고 흉수가 차는 경우는 이 모든 것이 같이 동반되면서 항암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피부 변화들의 상태들을 보고 우리가 이제 치료가 들어가게 됩니다. 좀 도와주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도와줄 때는 우선 정체가 되고 이 혈관 안에 없는 물을, 그런 수분을 다시 혈관으로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혈관으로 넣어주게 되는, 그렇게 만든 적절한 압력, 압박하는 방법들도 필요하고, 혈관 안에 들어간 걸 위로 이제 짜주기 위한 머슬 펌핑, 그러기 위해서 적절한 펌핑 중요하고, 이러한 순환에 도움이 되려면 심장에 적절하게 우리가 호흡하는 걸 통해서 특히 인스피레이션, 우리가 흡기, 호기를 제대로 하는 것들이 도움이 되기 때문에 호흡하는 거, 그리고 심장에 여러 가지 액션들을 잘할 수 있는 적절한 움직임을 주는 거,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필요합니다. 이제 부었다 하시면은 많은 환자분들이 다리를 올려서 가만히 누워 계시거나 아니면 부어 있는 부분들을 심장보다 높게 하는 게 좋다라는 상식으로 가만히 올려두면서 누워 계시는 경우들이 더 많은데요.
최소한의 이제 올려두는 거, 그런 중력을 사용해서 올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외의 것들을 잘 활용해서 정말 좀 활기차게 활동적이면서도 부종이 없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근육 펌핑 제가 많이 강조하는데요. 이런 몇 가지 이런 이렇게 근육이 수축하고 이완되면서 이 정맥이 저 한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그림에 나오는 기전처럼 근육이, 혈관 주변에 있는 근육이 적절하게 움직임을 주는 것들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환자분들께 운동하셔요 그랬더니 내가 많이 걸으면 부어서 한번 붓는 거 경험하시면 그때부터 안 걸으신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느 정도 걸었냐 말씀드리면 원래 난 만보 걷고 한 시간씩 걷고 그래서 한 시간 걷다 보면은 다리가 팅팅 부어서 그 다음에 아예 안 걷겠다. 이 근육이 펌핑이 되는 적절한 정도는 우리가 가볍게 걸은 다음에 오히려 다리가 좀 가벼워지는 정도. 10분 걸어도 괜찮고요. 20분 걸어도 괜찮고 꼭 한 시간 만보 안 채워도 되니까 근육이 적절하게 펌핑해서 피가 순환이 되는 정도에 대한 적절한 움직임만 주시고 좀 쉬었다가 또는 한 10분 쉬었다가 몇 가지 이제 마사지를 해주거나 가볍게 다른 운동 스트레칭들을 하고 다시 10분 정도 걷게 되는 좀 짧게 나누어서 걷는 운동을 하시거나 펌핑을 하신다면 내가 그동안 한 시간 걸어서 부어오셨던 분들은 그렇게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육을 가만 내버려 두지 말아라. 펌핑을 하자. 그 말씀은 꼭 항암치료 중에 특히 항암치료 때 옛날 나 운동 열심히 하지 하면 만보 걷고 부은 것 때문에 머뭇머뭇 하시는 분들께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오래 앉아 있는 게 가장 안 좋고요. 가만히 서 있는 것도 안 좋고 차라리 앉거나 서는 것보다 누워 있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도 가만히 앉아 있는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가만히 앉았을 때에도 발을 건들건들 근육을 펌핑해 주면서 계시거나 서 있을 때에도 가만히 정자대로 서 있지 마시고 내 몸을 움직여서 체중 이동을 해주고 근육을 깨끗발하거나 움직이는 식으로 가볍게 내 근육을 움직이는 그 동작들을 통해서도 펌핑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누워서 정 누워서 힘이 너무 드셔서 누워있는 경우에도 발을 이렇게 움직이는 펌핑하는 거 좋다고 하고요. 또는 내가 정말 힘이 딸려서 내 힘으로 안 될 때는 수동적으로 관절 운동하는 식으로 남이 발목을 무릎을 관절 운동 해주는 것도 도움이 되니까 정 힘드실 때는 그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근데 이런 두 가지 말씀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건 정말 다리를 걸었을 때 다리에 착지를 하고 중간에 있고 다리를 뗀 그것들이 전체적으로 같이 조합을 이루어야 제대로 생리적으로 그 비너스 리턴이라고 해서 정맥 순환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약간의 걷는 동작들을 취해서 움직여주는 게 더 좋다고 합니다. 예, 그런 연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호흡입니다. 호흡할 때 우리 복식호흡 좋다 얘기는 많이 이제 들으시지만 정말 저는 환자분들께서 제대로 복식호흡 했더니 참 좋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많아서 제가 이제 환자분들께 꼭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복식호흡 제대로 하기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제 한번 난 복식호흡 하고 있다 하시는 분들께 어떻게 숨 쉬는지 여쭤보고 한번 숨 쉬어보라고 말씀 여쭤보면은 가슴이 숨 한번 크게 들이쉬면서 가슴만 여기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내가 숨 들이마실 때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면 그거는 우선은 그리고 배는 가만히 있으면 복식호흡 아닙니다. 내가 복식호흡 한다고 한번 생각해서 숨을 들이마실 때 내 배가 지금 배가 안 보이죠? 내 배가 불룩하게 될 때 내가 숨을 들이마시는데 배가 불룩해지는 그 불룩해짐을 느껴야 되고요. 이게 힘들면 먼저 배부터 불룩하게 만들어 보는 배가 내 숨이 빵빵하게 찰 수 있도록 그거부터 한번 만들어 보고 그 다음에 내쉬고 다시 배를 불뚝하게 만들어보는 이 복식호흡을 하는 것이 심장에
이 아터리라든 심장에 압박의 영향을 주고 이때 폐에서 심장으로 이 호흡을 통해서 호흡시에 리턴 이렇게 피가 들어가는 것들이 이렇게 위에 보이는 그림처럼 이런 숨 쉬고 내쉬는 과정 가운데 피가 정말 심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숨을 제대로 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복식호흡 얘기할 때 이제 특별히 부종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제가 또 하나 강조드리는 건 우리 항암 치료하면서 숨이 자꾸 차잖아요. 숨이 차고 숨이 차고 힘이 들고 불안해지면 모든 숨을 자꾸 얕게 쉽니다. 얕게. 치료하기 전에는 원래 복식호흡 하셨던 분들이 치료 중에 중간 자기 호흡 패턴 자체가 가슴으로 또는 목 같은 데를 이용해서 얕게 숨쉬기 시작하시면 그럼 항암 치료 끝나면은 오히려 내가 한 30분만 걸어도 숨찬 증상은 계속 남아 있는 분들은 호흡 패턴이 바뀌어서 그렇게 바뀌고 이제 다 숨도 안 차고 사실 내 심폐 기능도 좀 괜찮고 그리고 호흡해도 괜찮은데 내 호흡 패턴이 이미 얕게 숨쉬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계속 얕은 숨으로 숨차서 있으신 분들이 꽤 많으십니다. 그래서 치료가 끝나고 특히 항암 치료나 이런 많은 큰 치료들이 끝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숨을 쉬고 있는지 정말 제대로 내 숨이 깊이 들어가는 복식 호흡을 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그렇지 않아서 지금 얕은 숨을 지금 숨을 쉬고 계신다면 다시 호흡 자체를 바꾸시는 것을 꼭 하시라고 좀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몇 가지들은 이렇게 이건 연구들이 가져왔는데요. 정말 이렇게 발목을 이렇게 왔다 갔다 내게 힘을 줘서 하는 것들이 그거를 숨 쉬는 것을 같이 하면서 복식호흡 같이 하면서 그렇게 같이 했더니 훨씬 좋더라. 훨씬 이런 정맥 부전을 좀 좋게 하는 것들에 도움이 되더라. 그래서 숨 쉬는 것을 같이 하는 것, 특히 운동할 때도 같이 하는 거 좋더라. 몇 가지들을 이제 정말 숨을 들이마실 때에는 몸에 있는 이런 이 배에 있는 또는 팔에 있는 것들이 심장으로 들어가고 내쉴 때에는 다리에 있는 것이 배로 가서 그게 다시 들이쉴 때 심장으로 가고 이런 그림들을 보시면 아 내가 숨 들이쉴 때는 팔에서 이제 물들이 들어오고 내쉬고 다시 들어쉴 때는 다리에서 그것들이 심장으로 들어오는 게 진짜 일어나는구나 라는 그림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점진적으로 내가 계속 운동을 하게 되면 그 운동을 하면서 내이 심폐 능력이 좋아지면서 심장의 아웃풋, 인풋, 내가 심장 자체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이 더 기능 자체가 좋아지기 때문에 운동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면 이 펌핑이 더잘 이루어지고 반대로 내가 자꾸 누워있게 되고 운동을 안 하게 되면 점차 내 심폐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오히려 부종도 더 많이 생기는 더 돌아가는 게 비나수 리턴이라는 정맥순환이 더안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내 전신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들이 참 중요하구나. 이것도 한번 이 그림을 보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운동을 해야 되나 해서 사실 고강도의 운동을 좀 하자라는 그룹도 있고요. 암 있을 때 고강도가 좋다, 고강도를 좀 많이 섞어서 하자라는 이제 연구들도 있고, 적절한 운동을 해주자라는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부종이 있을 때는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있어서, 근데 저희가 환자분들께 갑자기 너무 산소 소모량이 많아지는 운동을, 특히 인후부종이나 부종이 있는 분들은 산소 소모량을 너무 갑자기 요구하는 운동들을 하면 부종이 더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부종이 없으신 분들은 그런 고강도라든지 인터벌 운동 그런 것들을 좀 해도 되지만 부종이 있을 때에는 이 산소 요구량을 너무 많이 너무 산소가 되게 필요한 그런 강도의 운동이 들어가게 되면 피를 공급해야 되거든요. 그 산소 요구도에 대해서 적절한 강도로 해서 피를 공급하면 나가는 기능들이 지금 떨어져서 부종이 있는 분들은 그런 공급이 되는 그 운동들이 반복이 되면서 부종이 더 악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종이 있다, 림프 부종이 위험도가 있고 지금 부종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강한 강도를 처음부터 내가 과하게 산소를 요구하는 강도를 하기보다는 이 산소 요구도를 높이지 않는 적절한 범위 내에서 점진적으로 올리시는 것들이 좋습니다. 환자분들께 이 말씀 드리면서 꼭 좀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운동을 꼭 해야지, 운동해서 몸이 좋아져야지, 그래서 운동해서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좀 아프고 숨이 차고 내가 몸이 좀 불편해져도 내가 참아야지, 나 어느 정도 운동하면 좋을지 이렇게 다른 사람이 하라는 대로 내가 열심히 따라해 봐야지 이러시는 분들이, 왜냐하면 내가 자신이 없어지시는 분도 있고 내가 어느 정도 해야 될지 더 이상 이제 좀 가물가물해서 나를 신뢰하기 좀 힘드시고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몸에 무리가 되는 증상들을 내가 무시하거나 내가 아픈 거를 그냥 무시하고 지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운동하거나 끝났을 때 여쭤보면 운동한 다음에 정말 내가 몸이 편안해지고 가벼워지고 몇 시간 지나서 온몸이 좀 더 활기차지고 좋아지는 강도, 그 운동이 좋고요. 아무리 옆에서 또는 책에서 또는 인터넷에서 하루에 만 보씩 걷고 30분 이상 운동해야 되고 꼭 뭐 운동해서 뭘 해야 되고 라는 얘기를 듣고 그거를 따라 하다가 그 다음날 내가 너무 지치고 너무 힘들어서 손 하나 까딱할 수가 없고 또는 종아리가 너무 아프고 발이 너무 아픈 것들이 하루 이상 간다고 하면 그거는 그 정도 운동에 대한 강도를 조절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짧게 내가 가볍게 운동하는 것으로 시간들을 조정해 보거나 아니면 걷거나 움직였을 때 정말 발에만 너무 힘을 주면서 제대로 모양 자체가 이렇게 발에만 너무 힘을 줘서 걸었기 때문에 안 좋게 된다면 걷는 모양을 바꿔봐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모든 운동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내가 어떤지 그 증상들에 꼭 귀를 기울여서 혹시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내가 남들 이야기 아니라 내 몸이 말하는 정도의 운동을 한번 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의료진들이나 다른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시는 것들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압박하는 것은 왜 좋은가에 대한 것들은 이거 넘어가서요. 특히 이제 다리가 많이 부으신 분들, 항암 때 발, 다리, 종아리가 많이 부으신 분들은 압박 스타킹 도움됩니다. 무릎까지 오는 거 괜찮으니까 너무 압박 심하지 않은 걸로 무릎까지 오는 스타킹 정도, 손이 많이 부으면 손에 압박하는 것 정도를 압박을 해주고 근육을 움직이기. 그러니까 스타킹 끼거나 손 장갑 꼈다고 가만히 계시지 말고 압박을 하신 상황에선 그 안에서 근육이 움직여야 정말 다시 수분이 돌아가니까 압박한 상황에서는 근육 움직이기 꼭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부종이 림프 때문에 있으신 분들은 같이 이제 림프를 풀어주는 마사지 하는 것도 좋은데 이거는 제가 이전에 했던 림프 부종을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종 가장 이제 눈에 보이기 쉽고 압박 제대로 해주고 움직이면 좋아지는 증상이 부종이니까 이제 그거 첫 번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사실 그것보다 더 많이 생기기도 하고 많이 불편하신 항암 치료로 관련된 말초신경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암 치료를 4번 또는 6번 이렇게 받고 끝나시는 분들도 지나고 난 다음에 손끝, 발끝, 저릿한 거 한참 가다가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서 좋아지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항암 치료를 20번, 30번 지속적으로 계속 하셔야 되는 분들은 이 항암 치료 때문에 생기는 손끝, 발끝 저릿한 거, 남해살 같은 거, 너무 불편한 거 다 갖고 계시더라고요. 꼭 장갑 끼듯이 우리 양말 신듯이 손끝에서부터 점차적으로 이 근육으로 올라오고 발끝에서부터 점차 종아리까지 올라오는 그 불편감이 있으신 분들, 온도도 손도 시리고 발도 시리고 쩌릿쩌릿하고 모래 위를 걷는 것 같고, 그분들께 이제 이 말초신경증이 있을 때 참 이게 관리하기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말씀은 하시지만 약 처방해 드리는 거 또는 전기자극 치료
또는 마사지 하는 거, 스크램블러 하는 거, 여러 것들을 하지만 왜 이게 빨리 안 좋아지는지 불편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제가 이것이 재활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환자분들께 진료 때 말씀드리는지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지금 보듯이 여러 약들이 여러 우리가 지금 각종 암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약들이 다 이런 한 70에서 100% 또는 80% 정도가 이런 신경증을 뉴로패스라는 신경증을 유발하고요. 그래서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의 60에서 90%가 이런 식으로 말초 신경증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은 거의 대부분 다 불편함을 갖고 계셨던 이제 것일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항암 치료 때 생기는 이런 말초 신경증은 양성 증상, 음성 증상 이렇게 크게 한번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양성 증상이라고 하는 막 쩌릿쩌릿하고 전기통하는 것 같고 너무 아프고 애리고 이런 증상들은 약이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 뉴론틴, 리리카, 뭐 몇 가지 약들이 이런 약들이 이런 양성 증상 때는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항암 치료 받자마자 찌릿하고 뭐 애이고 이런 증상들이 있으면 그럼 적극적으로 좀 약을 드시는 거 권해드립니다. 근데 이런 증상 말고요. 항암 치료를 한참 받고 난 다음에 이런 애린 건 다 지났는데 발이 남의 발 같고 내가 발을 닿았는데 꼭 자글자글한 모래 위를 걷는 것 같고 손으로 뭔가 이제 잡았는데 이 접착력이 떨어져서 내가 짚은지 안 짚은지 잘 모르겠고 자꾸 놓치고 발을 걷는데 나는 잘 걷는다고 걸었는데 발이 좀 걸리고 문턱 같은데 자꾸 걸리는 것 같고 계단 오르는 거가 불편해지고 울퉁불퉁한데 자꾸 넘어지려고 하는 그런 음성 증상이 주가 있으시다고 하면 이 음성 증상일 때는요 내가 약을 먹어서 없애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오래 갑니다. 이 음성 증상이 오래 간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걸 안 없애니까 너무 우울해지지 말고요 대신 이 음성 증상, 신경이 손상이 되고 신경 자체가 힘들어서 신경 자체가 이제 기능이 떨어져서 있는 이 음성 증상은 우리가 다른 걸로 대체하자. 뭘로 대체하냐? 내 감각 중에서 우리가 이런 촉각, 이런 감각들만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감각에서는 균형 감각도 있고요. 근육도 있고요. 그리고 적절하게 다른 것을 보상할 수 있는 감각들이 있습니다. 이 감각을 최대한 살려보자. 이 감각을 이용해서 꼭 어린아이가 한 살 된 어린아이가 디디기 시작할 때 발걸음을 디디기 시작할 첫 걸음 두 걸음 될 때 무뎌지기 쉽고 뒤뚱뒤뚱하지만 걷다 보면 잘 걷듯이 내 지금 발에 닿는 이 발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무디지만 이거를 제대로 걷는 것들 한번 시작해보자. 그러려면 훈련이 필요합니다. 훈련들이 어떤 훈련들이 필요하냐면요. 제가 뒤에 붙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이제 이 발을 가지고 내 이 발에 무뎌진 발에 발을 가지고 내 기능들이 좋게 만드는 겁니다. 우선은 서는 거 서시라고 내 발을 체중을 이래저래 지탱 이쪽 저쪽으로 놓으면서 한번 서보는 겁니다. 이때 지금 이 할머니가 이제 밸런스 볼처럼 조금 울퉁불퉁한데 설 수 있으면 더 좋습니다. 밸런스 볼을 이용해도 되고 굳이 이런 거 집에 없으면 꿀렁꿀렁한 내가 좀 꿀렁꿀렁한 곳에서 서 있기 한 발로 서 있기 눈 감고 서 있기 한 발로 서 있는 거 정 힘들면 벽에 기대서라도 한 발로 서 있기 이거 시작하신 분들 중에서 점차적으로 내 발 감각은 똑같은데 걷는 거 더 좋다라고 하신 분들이 꽤 많으시니까 저 믿고 한번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정 서 있는 거 시간 내기 힘들면 텔레비전 보는 한 프로 내가 이거 텔레비전 볼 때 이렇게는 서 있겠다 하나 벽면에다가 밸런스 볼 같은 거 만들어 놓고 이거 서 있는 거 시작하시면
하면 좋아집니다. 왜냐하면 내 균형 감각은 훈련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이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제 양성 증상, 음성 증상에서는 내 감각을 다시 트레이닝하자. 내 감각이랑 운동, 센서리 모토리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 감각을 가지고 움직임을 다시 재훈련해 보자. 이것들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근육. 내 근육 자체가, 내 관초, 연보 조직 자체가 뻣뻣해지는 것들을 찾아봅시다. 이것은 뒤에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제 예를 들면은 밸런스를 이제 할때한 발로 서 있기, 공 위에 서 있기, 공 가지고 서 있기, 또는 발을 움직이기, 이런 도구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주 쉬운 거, 내가 평지에서 서는 거부터 조금 더 푹신한 데서 서 있기, 조금 더 꿀렁꿀렁한 데서 서 있기, 이런 식으로 쉬운 데에서 더 복잡하게 가면 되니까, 이제 한 발로 서는 것도 어디 위에 서는지에 따라서 내가 점차적으로 고도화 될수 있거든요. 이제 그런 도구들을 사용하는 센서리 모터 트레이닝이 도움이 되실 거다. 이거 꼭 시작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짧아진 근육들, 내가 약해진 근육들을 찾아야 됩니다. 이제 요거는 제가 우리 환자분께서 걸으시는 거를 가져온 것보다는 요렇게 이제 걷게 되는 것들이 한번 보시면요. 우선 항암 치료 몇번 사이클을 받다가 몸통 힘이 떨어집니다. 내가 몸의 힘이, 특히 여기에 이제 복부 수술을 받으신 분들, 여러 가지 이제 위암, 뭐 폐암, 또는 이제 대장암, 직장암으로 이 수술을 받으셨던 이 자체 칼자국 때문에 아프기도 하고, 그리고 항암 치료를 그 이후에 받으셨다고 하면, 그 항암 치료 중에 일주일은 너무 힘들어서 누워 있고, 조금 이제 움직일만 하면은 또 다음 항암 들어가서 다시 또 누워 있고, 그게 한몇번 반복이 되면 전신의 근육이 다 빠져서, 특히 전신 중에서 이 복부, 엉덩이 근육이 다 빠져서 있으신 분들이, 몸을 이렇게 보면 내 근육이 언제 다 나갔지? 내 허벅다리에 있는 근육이 언제 어디로 다 갔지? 이렇게 근육이 싹 말라있고 힘이 드시는 그 상황에서 운동을 좀 해야 되니까 30분 이제 산책 나가기 시작하십니다. 산책 나가서 이제 걷는 거할때 그래도 막 걸어야 되니까 내 체중에서 대부분은 다 발. 내 대부분은 다 발을 이용해서 몸의 힘은 다 떨어진 상황에서 발만 이렇게 걸으시면서 30분 걷고 1시간 걷다가 집에서 주무실 때 보니까 종아리가 저릿저릿한 거예요. 종아리 쥐가 나고 발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걸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걷습니다. 고관절은 이렇게 구부려졌지, 무릎도 약간 엉거주춤하지, 발도 제대로 다 펴지지 못하지. 그래서 내가 발, 이 고관절을 움직이다 보면 막 다, 이, 누워서 다리 뒤로 들기 하면 이발 앞쪽, 뭐라 그러죠? 이 대퇴부 앞쪽인 이 사타구니 쪽이 뻣뻣한 거예요. 이렇게 엉거주춤하다 보니까 여기가 짧아지고, 무릎도 쫙쫙 펴는 게안 되니까 무릎 뒤 오금이 많이 구부려지고, 이런 부분들을 내가 스트레칭 해주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엎드려서 다리 뒤로 들어주는 것도 괜찮고요. 엎드리는 자세에서 내 상체부터 시작해서 온몸을 다 펴주는 자세, 이것들이 다 구부정한 자세로 있기 때문에 상체를 펴고 고관절 이쪽 부분들을 뒤로 펴고 고관절 자체를 뒤로 익스텐션 신전을 해주고 발목 다 펴기 구부리기 펴기 하는 이 스트레칭하는 운동들을 같이 해주시는 거참 중요합니다. 근데 몸에 스트레치만 하면은 이 자세가 유지가 안 되거든요. 그럼 우리 몸에서 펴는 근육들은 가장 큰 중요한 근육이 엉덩이 근육입니다. 이 둔근, 엉덩이, 그리고 이 뒤에 대퇴부, 이 햄스트링이라고 하는 이 뒤에 있는 이 뒤에 있는 근육, 그리고 내 깨끔질하는, 내가 이제 뒤에 종아리 근육 있죠? 내 몸을 위로 이렇게 올리는 종아리 근육. 이 근육들이 내 몸을 전신으로 펴주는 근육이기 때문에 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한번 거울을 보고서 엉덩이 근육이 많이 살아있는지, 아직 남아있는지,
내 뒤에 이 햄스트링 요 근육이 살아있는지 종아리가 있는지 한번 만져보면 이 근육이 흐물흐물해지고 많이 위축이 된 것을 많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근육은 튼튼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앞에 짧아진 근육은 늘려주고 뒤에 있는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이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쭉 이제 훈련시키는 것들이 뭐가 좋을지 봤더니 우리가 이제 몸 자체를 유연하게 만들면서 내 몸에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 때내 중심을 잡아주게 하는 것들이 이 근육들이에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뒤에 있는 근육, 이 균형 잡아주기 위해서 내 몸을 사용하는 근육들. 이런 것들을 균형 운동하면서 이 근육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제가 많이 강조를 한다고 강조했는데, 지금까지 꼭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전체적 몸의 상황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오늘도 우리 환자분 중에 제가, 아침에 이제 항암 치료 중에 지난주에 너무 컨디션이 좋아서, 이제, 척추에 전이가 되고 고관절도 전이가 됐지만 어떻게 움직일지 몰라서 완전 누워 계셨던 분이, 아, 이제 이 정도 움직이는 게 이제 요령이 생기고 참 좋아서 운동 한창 하시려다가 이번 주에는 이제 몸 컨디션이 안 좋고 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옛날 지난주처럼 움직이지 못해서 많이 우울하고 힘들어하시는 분을 제가 뵀습니다. 많은 분들이 항암 치료 중에 이제 몸 어느 정도 좀 좋아졌는데 항암 치료 받고 그 다음 주는 또 힘이 떨어지는 거예요. 나는 열심히 할 마음도 다 먹었고 계획도 다 세웠고 그렇게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다시 힘이 들어서 일주일 또 누워 있게 되고. 그래서 좀 다시 좀 회복하려고 봤더니 또 누워있는 이 사이클을 가지고 있는 게 당연하다. 나한테 지금 그 사이클이 있는 게 내가 잘못해서도 아니고 이 주기들은 나에게 지금 있는 거다라고 우선은 그걸 인정을 하고요. 그래서 기능 저하가 더 빨리 오고 회복은 점차 느려지는 이 가운데 우리는 좀덜 저하가 되게 만들어주면 잘하신 거예요. 오늘 내가 너무 힘들어서 누워있는데 그중에 엉덩이 한번 들어주고 다리 한번 올려주면 잘하신 거예요. 그리고 조금 올라가서 내가 회복이 되면 그만큼 더 올릴 수 있으면 잘하신 거예요. 이 총합을 만들면 되니까 오늘 하루가 내 하루의 강도를 정할 오늘 하루에 이것만 하면 된다. 하루하루. 대신 오늘 할수 있는 거 최대한 하면 나는 100점 만점이다. 이 생각을 꼭 하셔서 오늘 하루 지내시는 거 제가 이거는 계속 강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에 일기를 쓰듯이 오늘 하루에 내가 할수 있는 거 완성시키고 만족해 하기. 내일은 내일 하루 시작해서 만족해 하기. 그래서 하루하루 지내시면 된다. 숨차는 증상이 있는 거, 숨차기 때문에 안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항암 치료 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아니라, 이때 적절하게 깊이 숨 쉬면서 움직여야 이 증상들을 내가 움직이고 내이 피로들을 이겨서 움직여줘야 없어지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 숨찬 거에 대해서, 약간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더 해보는 거, 괜찮습니다. 하셔도 되니까요. 그 증상들에 따라서 날마다 새롭다, 날마다 새롭게 하루 시작한다라고 지내시면 항암 치료 기간들 중에 일상생활 하는 거, 운동하는 거, 내가 할 만하게 지날 수 있다고 응원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들이 복합적이고, 여러 증상들이 복합적이게 돼서, 그래서 안 움직이기 시작해서 진행되는 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어제 힘들었던 것 때문에 오늘 안 움직이지 말고요. 내가 지속적으로 안 움직이게 되는 것으로 점차 진행되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만 점차 더 움직이게 만들어주는 것으로 가면 되니까, 내이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구나. 오늘 힘들어도 내일은 다시 더 올라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나한테 맞추어서 해주시는 거꼭 강조드립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가져왔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
그 세 가지들은 좀꼭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인생에, 어떻게 제가 이 인생까지 가지고 나가서 말씀드리기 참, 그런데 이 삶이라는 게 사실 태어나서 우리가 나이가 들고 이 왔다 갔다 내 몸에 굴곡을 그리면서 쇠퇴해 나가는 게 하나의 인생이라고 하면 그것은 너무 짧은 시간에 하루 안에 또는 몇주 안에 우리가 그 굴곡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많이 힘들어지기도 하고 조금 좋아지면 다시 또 우울해지기도 하고 언제까지 이것이 지속될지 몰라서 힘들어지시는 요 시기에 내가 순간순간에 살아있고 이 순간을 더 활기차게 살기로 선택하며 산다는 거. 그래서 이 순간에 내가 조금만 더 활기차게 살기를 선택하시면서 이 항암 치료를 지내시면 언젠가는 이 모든 살아온 순간에 내가 더 활기차게, 내가 더 생명으로 살았구나라고 느끼시면서 내가 잘했구나라고 추억하실 날들이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옆에서 계속 응원하고 그때그때 하시는 거 열심히 응원하고 잘한다 칭찬해드리면서 이 시기를 같이 가고 싶고 그런 지지해 줄수 있는 친구들 아니면 나 스스로라도 많이 지지해 주시면서 이 치료 시간들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